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으로만 북녘땅 간다는 생각만 그동안 했는데 에, 안 그러면 바다. 그런데 아, 이 강으로도 우리가 갈 수 있네요. 우리 해군 제독님, 이 바다하고만 아니라 이 강으로도 가는 이 안을 좀 정의당에서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. 저희들이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노정선 교수님은 학교에서 이제 제자들도 많이 길러냈지만 평생의 뜻이 노 교수님 고향인 북녘당 가는 건데 여기를 우리 민승준 선생님 만나고 보더니 여기를 통해서 한번 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 그 뭐지요? 요트? 카누. 카누를 아까 말씀하셔서 우리도 많이 감동한 게 카누를 타고 가자. 레이더도 안 잡힌다고요? 레이더도 안 잡히고 그리고 간편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오늘 이 길이 처음 이 배도 타보고 이 물길도 처음 보는 건데 제가 사는 철원은 한탄강에 이런 배가 다닐만 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선장님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남북 북녘당 이렇게 갈 때 이 길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길 운동. 물길 운동을 해서 홍수 때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여기서 우리가 캠페인이 하나가 더 생겼다. 땅과 바다만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 이 강물줄기를 통한 이 운동을 남북을 잇는 이 운동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서울에 오래 살다가 9년 전에 2011년 철원에 왔습니다. 저한테는 생면부지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제 2의 고향이 됐고 하여튼 제가 죽을 때까지는 이 DMZ 라인의 마을에서 그동안 남북한 평화 뭐 통일 이 운동이 대개 서울 평양 그리고 베이징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그러니까 안 됐단 말이죠.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민 특별히 민 중에서도 이 국경 마을에 사는 이 민들이 이 평화 통일 운동을 아주 이제 활기차게 해 나가야겠다 그런 깨달음을 갖고 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. 그 운동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4.27 작년에 우리 국경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그걸 전세계 한번 외쳐보자 해서 손잡기 운동하고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주동하고 그 아주 정신적 운동을 일으키셔가지고 사람들은 그 불가능하다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 하나의 역사적 흔적을 남겼습니다. 내년에 이 첫 번째는 남북한의 김정은 문재인 하셨고 두 번째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했고 세 번째는 이 힌트를 받았으니까 내년 3주년이네요. 3주년 때는 뭔가 한번 우리가 물과 땅을 잇는 그런 거대한 우리 민의 운동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